여장 같은 거 이런 기회 좀 시켜주면 안 되나? 저 진짜 하고 싶어요, 진짜. 저하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림 그려주시나요? 나 저도.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저거 그려가지고 패드를 저 주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촬영 가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웹툰계 마블리 마인드시 작가라고 합니다. 실제로 되니까 네. 네, 캐릭터가 많이 닮으셨어요. 네, 점점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이건 좀 초창기 때 좀 슬림하잖아요. 네. 근데 점점 좀 아내가 너무 잘 먹여가지고 자연스럽게 벌크업이 좀 됐습니다. 예. 네. 아, 저는 대머리 분장 막, 막 다 해도 돼요, 진짜. 여성 분장도 되고, 여장 같은 거 이런 기회 좀 시켜주면 안 되나. 저 진짜 하고 싶어요, 진짜. 전 지금 애니메이션 웹툰 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박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21학번. 네. 막 그림 그릴래 하고 반짝반짝한 창작자가 되고 싶어요. 가발인데요. 평소에 잘 등장하시는 그 가발인 거죠? 잘 아시네요. 아, 그럼요. 제가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잘 쓰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어때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홍대에서 딱 이런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요. 그림 그려주시나요? 나 저도 동양화 해가지고 그림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어때요? 화면에 이쁘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그릴지 모르게 됐는데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완전 뺀 사람으로 완전 이쁘세요. 영상이 잘 됐네. 이렇게 보일까요? 제가 안녕하세요.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경험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이 정도면 됐을까요? 왠지 저보다 그림을 훨씬 잘 그릴 것 같은데. 아, 작가님 저 안쪽에 계시구나. 눈에 띌 것 같은데? 괜찮나? 얼마예요, 이거 그리는데? 저희 그냥 무료로. 아, 진짜요? 네. 아, 꼭 해야 되겠다. 종이 안 그려있네요? 패드에. 아, 신기하다. 그럼 저거 그려가지고 패드를 저 주는 거예요? 네, 안 돼요. 네. 마스크 써주실 수 있는? 아, 제가 하관이 좀. 오케이. 눈만 그려주세요. 안경도 빼고요? 아니요. 안경 좀 빼고요? 예, 예, 제 아낀 안경이라서. 저도 사실은 그림을 그리거든요. 아, 진짜예요? 네, 저는 동양화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 뭔가 어울리세요. 예. 예술 하시는 사람과. 좀 구경해도 되나요? 네, 해도 되는데. 네. 그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울 땐 어떻게 지워요? 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지우는 거? 그냥 이렇게 지우면 돼요. 저도 작가님 혹시 그려봐도 될까요? 아, 저를요? 예, 예. 제가 영광이죠. 네, 서로 교환을 하면. 와, 다 가지고 다니시구나. 네, 제가 이뻐가지고 샀어요. 뭔지 모르고. 생가치로 지브리. 생갈치요? 아니 아니요. 센과 치히로라고 지브리. 생갈치? 센과 치히로. 센과 치히로요? 네. 그럼 일본 거예요? 네. 나는 우리나라 거밖에 안 하는데. 저는 무조건 종이에다만 그리거든요. 저도 같이 그려도 될까요? 네. 네. 혹시 뒷머리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참 고개 좀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명암을 좀 중시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본인 이렇게 그려보신 남들이 그려준 적 있나요?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친구가 없으셔요? 네? 친구가 없으세요?
아니요. 몇 학년이세요 지금? 이제 1학년이요. 1학년이요? 저 다 그렸거든요 저는. 주기가 아까울 정도로 너무 잘 그려줘요. 작품. 너무 약간 초상. 좋죠. 네?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어요? 예. 별로신가요? 아니요, 이걸 저 주시는 건가요? 근데 주기가 좀 아까워졌어요. 그래요? 제가 사진으로 찍어요.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인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일 예, 사인. 그림에 사인. 나중에 유명해지면 제가 팔려고요, 중고나라에. 제가 아직 사인이 없는데. 그냥 이름 써주시면 돼요. 주민등록번호 안 써도 되고. 또 얼굴 같이 똑같지 않나? 그림이 좀 더 예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자면 마음에 안 드는데 열심히 해주신 마음만. 그림 그려주신 분? 네. 웹툰 작가 마인드 씨님이십니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촬영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저 아세요 혹시? 나눠줄까요? 네. 반갑습니다. 마인드 씨라고 합니다. 네. 율류메림이랑 이것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기가 좀 아까워졌어요.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뭔가 묘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마인드 씨라고 합니다. 지망생 박지현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곧 이제 작가가 되실 거니까 저도 이제 작가님이라고 부를게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작가 뭐 지금 뭐 작품 하고 있으면 작가라고 할 수 있죠. 어땠어요? 처음 제가 막 서성댔잖아요 앞에. 뭔가 홍대에는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 하고 하다가. 뭔가 사연 있는 예술가분은 이러시구나 해가지고. 어쨌든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사람을 이렇게 속이는 재미가 있구나. 지금 웹툰 작가가 꿈이시잖아요. 네. 언제 웹툰 작가가 돼야 되겠다 딱 확고한 생각이 들었나요 그때?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림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도 어리시잖아요. 얼마나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몇 학년? 6년 있거든요. 6년 중에 몇 학년? 기억에 남아있는 게 한 3학년 3학년 때부터? 그때부터 그냥 이제 판타지적인 약간 네. 그런 거 지브리나 이런 거 좋아하다가 어머니가 네. 이제 시네탑이라는 이제 웹툰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네. 그걸 이렇게 보면서 와 약간 판타지 그런 견문이 넓어지는 그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작품도 있구나 네. 그래서 나도 해보고 싶다 딱 그런 생각이 드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걸 자주 이렇게 상상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내가 직접 만들어서 네. 한번 보여주고 싶다 내가 이 작가보다 더 잘할 수 있어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런 거 갖고 있어야 돼요 겉으로 너무 내색하면 재수없을 수 있지만 적당히 속으로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어쨌든 창작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자부심 좀 갖고 하시는 게 좋아요 항상 창작자들의 네. 그런 거에 슬럼프는 약간 어떻게 극복 방법이나 마인드가 어떻게 나는 슬럼프야 그러면은 더 슬럼프에 빠집니다 맞아요 네, 몸이 아프다 우울하다 하면은 더 아프고 우울해지거든요 그것처럼 뭔가 슬럼프란 느낌이 딱 들잖아 그러면은 외면해요 슬럼프는 약간 좀 딴 생각이 많이 들어올 때 맞아요 그때 오히려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진짜 집중하고 있으면은 슬럼프란 놈이 껴들 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박지현 작가님처럼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웹툰 작가님 모두를 응원합니다 파이팅! 한국 저작권위원회 파이팅! 파이팅!